근데 그러다가 박 사장님이 이제 전기실에서 뭘 하고 있다가 고치고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박 사장님은 일단 아니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 나가다마자 죽더라고요. 예. 형님, 그럼 같이 있었던 거 맞네요? 그 아니요, 형님이 박 죽인 사장님이 거잖아요. 먼저 전기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형님이 그리고 죽이고 형님이 나온 거죠. 네, 딱 말할게요. 아니, 고치는 게 너무 코트가 아니라 약간. 정크니까요. 아, 네, 근데 제가 코트가 아니라 아닌데. 정크니까. 뭐, 근데 저는 진짜 아닙니다. 예. 아, 근데 이것도 유진님이 예. 떠는 걸 봤어요? 못 아니요, 봤어요. 핸드폰으로 저는 봤어요. 아, 핸드폰으로 솔직히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자작극일 수도 있잖아. 자작극일 수도 있어,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이걸로 가면 돼. 진짜 깔끔하게. 족구의 검씨. 예. 마지막 유언으로 혹시 내가 아니면 유진을 달아라. 거시겠습니까? 맞네. 자, 진짜 이거는 100% 팩트입니다. 뮤지님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이렇게 텐션 높여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예. 여기에서 만약에 타당하게 어떻게 찾았는데요? 따져보자면 코트님이. 경크가 떴다고 했는데 코트 형님이 바로 반박을 안 했어. 근데 저는 이제 박 사장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나서 마음 아파하고 돌아가신 거 있었습니다. 봤어요? 돌아가신 걸 마음이 봤죠?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은 방금 다시 지나가는 물어봤어요. 방금 마음 아파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아니 진짜로. 방금 바로 그런데 밑으로 박 사장님 내려갔는데 위치는 제가 님들아 근데 발견했는데 어떻게 저를 보세요? 몰아가지 말아주시고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어떻게 박 보셨어요? 사장님이 전기실에서 미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하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내려갔거든요. 내려간 모습 보고 나서 제가 아박 사장은 아니구나 했는데 박 사장이 딱 죽더라고요. 박 사장을 죽인 사람은 저는 뮤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랑 가다가 마주쳤었거든요. 그리고 저랑 시작하자마자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예, 저는 노란색을 그러니까 봤어요. 이거 근데 시체 사람 어디 거 같은 있었어요? 것밖에 없는데 자, 시체가 전기실 안에서 전기실 나가는 그냥 죽은 거냐고요. 전기실에서 그치? 나갔어요. 일단은 그 하부의 일어나면 그냥 한 하부의 명을 반응은 죽이고 아니면 네네네 하고 된거 아니야? 변태탄 거 어디서 봤어요? 전기실에서 변태 탔어요. 저는 뮤지님을 탄 찍겠습니다. 걸 확실히 본 이거 거야, 근데 그러면? 초록색이랑 안 맞는 탔어요. 거안 같아요. 탔는데 탔다고 몰아가는 거예요, 님들아. 예. 그냥 한 명을 죽이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 죽은 거야. 뮤지님이 아니 지금 네. 확실한 거는 자 독구의 검씨, 네네.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 네네. 죽음으로 결백을 어? 아, 그럼 뮤지님이랑 뜨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들 저를 고르신 것 같은데 뮤지님입니다. 뮤지님과 뜨뜨님입니다. 아니, 이제 이번 기회는 코트 형이 저는 아니면 아니에요. 뮤지님을 달면 돼. 코트 형이 아니면 뮤지님을 달면 돼. 맞아. 네, 저는 그리고 벤트를 안 탔어요. 맞아. 벤트를 안 탔는데 탔다고 말씀하시는 뮤지님이 그러면 코트 맞죠? 씨. 예. 죽이긴 죽였는데 벤트를 안 타서 억울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죠. 저는 그런 거 벤트를 한 같은데. 번도 타본 적이 없고 뮤지님이라고 생각을 아이고 이 바보들. 일단 이거 내가 치고 벤트는 안 탔다. 오케이 확인. 코트 형 아닌가? 어? 와 이거 또 뮤지님이다. 와. 와 조심해. 뭐야? 자 일단 마이크 껐고. 디코더 소리 잠깐 끌게요, 여러분들. 이거 뮤지님이 이제 그 아기 약간 감정이입이 되네. 근데 최대한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뮤지님이 저렇게 해버리면 뮤지님이 맞아. 왜냐면은 다들 이제 뮤진이 몰아갔는데 내가 아니네? 코트가 아니네? 그럼 바로 뮤진이지.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죽겠다는 의지야. 왜냐면 저렇게 연기를 해버리면 안 좋아. 그러니까 뭔가 중립을 지키면서 사람을 몰아가는 거에 그게 이제 그 진짜 심리전인데. 미션 하고 있었어. 미션 하고 있었다니까 나는. 안 되겠다. 씨발, 야 매니저 방 관리 좀 해라. 나 미션 계속 하고 있었어. 아 죽어도 미션을 하는 게 있어? 아 그래? 아 죽으면 미션 아 미안 아 몰랐어 나 죽으면 죽어도 유령이 미션 할수 있는지 몰랐어. 죽어도 미션 하는지 몰랐어. 미안해 그건 내가 몰랐어. 자 소리 킬게요 이제. 나 기억하시잖아요. 아까 그 유진이가 죽고 못 죽였잖아요. 똑같아. 그건 맞아, 근데. 그건 맞잖아. 그건 이거 맞아. 근데 코트님의 유언을 따라서 뮤진 죽여야 돼 이거. 그러니까 죽여야 돼. 그건 맞아. 근데 아니, 나는 아니 이게 나도 말 좀. 나도 아니 나는 눈깔은 진짜 모르겠고 나는 그냥 저 눈깔로 말 따라서 한 건데 일단 뮤진님 맞아 내가 봤을 때 진짜로. 뮤진님 죽인 살해 현장을 본 거죠 그러면은 눈가 네, 주시가. 봤어요. 그렇죠. 나 오케이. 따라 한 거고. 최후의 발언 있습니까, 뮤진님?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벤트 타는 거 봤는데 제 눈가리가 삐었었던 건가 봐요. 자, 그러면은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하십시오. 네. 진짜 증명하십시오. 저도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리얼 국밥이 나한테 탔으면? 이건 달아야지.
호태형 보냈잖아. 예, 근데 뮤지님이 전판에도 정치해서 이렇게 보냈었어, 시민을. 아, 인포였을 때요? 어? 에? 아, 와, 씨. 와, 아니, 와! 아니, 와! 아니, 뭐야? 와! 와, 와 이거 대박이다. 아니 뮤진님 왜 그랬어? 왜 나 나 아 잠깐만 나 일단 벤트를 안 탔어. 벤트를 안 탔는데 벤트 탔다고 몰아간 이유가 뭐야? 아니 근데 제가 딱 너무 든든해. 순간 뭔가 벤트 마치 나타난 것처럼 벤트 앞에 아니 벤트를 안 탔는데 탔다 그랬잖아. 아니 근데 벤트를 타는 거를 제가 봤다고 착각을 했는데 마침 아니 보지도 않은 것도 착각할 수 있지? 아니 그게 딱 시야가 딱 걸리는 그 순간에 딱 나오셔가지고 나왔다 운동한다. 아니 근데 했던 호트 형님 약간 지틀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신기루를 봤나? 아니 신기루 보셨어요? 아니 저는 벤트를 안 탔어요. 안 탔는데 탔다 그래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임포스터인 줄 알았지. 근데 임포스터도 아닌데 왜 저렇게 트롤 짓을 하냐고 내 말은. 그 팩트 아닌가요? 아니 왜 하지도 않은 걸 했다 그래. 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앞으로. 완료 완료 안 돼. 예! 유진님 일단 나락 한번 가려주세요. 아니 근데 아니 제가 진짜 착각할 수밖에 없었는 게 코트님을 제가 발견하고 아니 존나 억울하네. 벤트 안 탔는데 탔다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이 인포구나 난 그 생각을 했지. 자 조용할게요. 와 자 채팅 끌게요 여러분들. 아, 존나 어이없네. 아니 인포가 아닌데 왜 저래. 아 존나 이거 찐텐 나온다. 야 솔직히 이건 존나 억울한 거 아니야? 어 아이씨 나 미션 있는 데가 무기고야. 어 나는 가루 왜 나한테 다가오죠? 자 임무 완료했고요. 어? 시차 어디에요? 시차 일단 6시거든요? 그 6시? 6시죠. 6시죠. 눈가루님이랑 나랑 같이 봤어. 네, 같이 봤어요. 나랑. 같이 봤어요. 뜨뜻님이랑. 어. 그러면 핑크랑 일단 지상아 너 지금 누구랑 같이 있지? 한 명. 누구야? 저 뮤진님이랑 그 식당 쪽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저랑. 지상이랑 뮤진님이랑 그 진토피님은 너무 오른쪽 동선이 아니고 사정이가 제가 알기로 왼쪽에서 CCTV 보고 있던 거. 나 계속 CCTV 보고 있었어. 건보파가 올라가던데 보는 내려갔고 이게 제가 그 맞아 보라색 내려갔어. 오른쪽 돌아가다가 이제 그 문에 막혔는데 그 뜨뜻님 있더라고. 근데 갔는데 갑자기 시체 있었어. 응 같이. 아 근데 나는 6시에 지금 확실 미션 있거든. 쓰레기 버리는 거 나는 그걸로 네. 보여줄 수 있고 나 죽일 거면은 나 늦게 달아. 만약에 나 의심하면 네, 조금 의심적이네. 왜냐면 이 문이 막혔다. 그거 안 보여. 확실히 안 보여. 확실히 안 보여. 아, 확실히 안 보여. 아, 그러면은 근데 진짜 그러면은 일단은 나는 6시 그 시체 있는 쪽 말고 오른쪽이었거든. 근데 거기에서 미션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일단은 민트랑 검정이 지나가다가 민트 검정 파랑이 오른쪽으로 지나갔었어, 아마. 민트 검정 파랑 맞죠? 6시 그 오른쪽으로 지나간 거. 오른쪽 저 위로 가서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문 앞에서 오른쪽 돌아가다가 이제 밑으로 꺾어서 문 앞에 딱 있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 게 검정 파랑 민트야. 근데 눈가루님만 다시 왼쪽으로 왔었거든? 그럼 검정 파랑 민트 중에 한 명이 이제 죽인 다음에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죽였거나 그럴 텐데. 아니야 왜 근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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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검은색인 것 같아. 일단 닉네임부터 검은색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족구의 검을? 아 근데 왜 이렇게 스태형 죽었는데 아 저요? 그러니까 저요? 민트님이 약간... 결국에 그 칼을 휘두르신 것 같습니다. 코트형님 갑자기 말아주신 거 알지? 자 이거를 저를 갑자기 몰아가시는 타요님에게 제가 반박을 좀 해도 될까요? 왜냐면은 제 기준으로는 예예 보라 핑크 검정 파랑, 흰색, 빨강은 동선이 안 나와요. 자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반박을 하자면은 저는 쓰레기 치우고 있었고 미션을 다들 너무 안 한다는 얘기와 함께 저는 미션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타요님이 갑자기 저를 몰아가신다고요? 상당히 어이가 없네요. 코트님 예. 쓰레기 어디서 치우셨나요?
3시 방향에 있었습니다. 전 당신들을 못 봤어요. 다들 밑에 계셨었고요. 네, 전 낙엽 치고 있었어요. 네, 네. 본 적이 없어요. 자, 저도 타연님을 못 봤어요. 한데 타연님을 저는 선택할게요. 전 타연님이라고 봅니다. 네. 바로 누르고요. 저 노란색, 보라색, 민트색. 아, 누구 골라야 돼? 누구 골라야 돼? 타연님 고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거 굳이 투표할 리가 없는데 한 명밖에 안 죽었어. 아, 그럼, 그거 맞아. 그럼 코트님 그거 타연님이 저를 제대로 못 봤는데 갑자기 저를 지목한다라는 게 제가 조용히 있었고 저를 지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청소만 하고 있었고요. 예. 근데 이거 타연님이 6시 방향에서 죽이고 이렇게 올라왔을 수도 있어. 나 맞자, 타연님이 맞지. 자. 아, 근데 나 좀 의심되게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타연님이 확실한 거 아니면은 무투를 하자. 이게 서로 알바이가 좀 필요하다. 이제 무투를 하자. 저도 무투할 건데 코트님. 예예. 슬퍼해요. 네? 안드레 이거 제 하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네네네. 일단 스태형 죽었어서 너무 유쾌삽게 통쾌합니다. 진짜로. 웃기네. 나 개비야. 개비스콘 먹은 느낌이야. 마이크 끌게요. 타요 같아. 왜 나를 지목을 하지? 나는 조용히 미션만 했는데 산소 공급실 가지고 다시 미션 하겠습니다. 나를 못 봤기 때문에 나를 찍는다? 내가 봤을 때 타요야. 오케이. 착실하게 미션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근데 전기실이 좀 두렵네요. 가기가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돌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을 어떻게 열죠? 아, 이렇게 여는구나. 어디에요? 잠깐만! 어디서 죽었어요? CCTV실이거든요? 진토삐님 같이 있지 않았어, 펫띠야? 진토삐가 같이 있지 않았어요? 전기실 같이 있었어요. 일단 이거야. 너 진토삐님이랑 네? 왼쪽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 근데 왜 같이 없어? 아, 근데 잠깐만 나는 자, 일단은 시체가 CCTV실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 쿠쿠루 또삐님이 이제 그 앞쪽에 보였었고 CCTV실 앞쪽에서 만났고 그리고 이제 타요 형이 왼쪽 아래에서 왔단 말이야? 아닌가? 맞아. 이게 아까 전기실에서 전기실에 다 같이 있다가 다 터졌을 때 터지길래 왼쪽으로 일부러 간 거야. 왜냐면 다섯 명 있었거든. 오른쪽에 사보타주 터뜨리면은 시체가 왼쪽에 있어. 그래가지고 나 왼쪽으로 간 거거든? 약간 다섯 명 아닌 것 같은데? 어? 아까 그러면 또삐님인가? 또삐님 마주치지 않았나요? 저 앞에서? 근데 저 그 갈보빠님 같이 전기실에 있었어요. 또삐를 CCTV 나와서 마주치기, 그러니까 CCTV 맞아 왼쪽에서 봤어 또삐를. 근데 시차가 어디죠? 근데 CCTV 보다가 모가지 따였습니다. 그 뼈만 남아 있었어요. 또삐님 지금 위치 어디예요? 저 지금 의무실이요. 의무실이 몇 시 방향이에요? 식당 왼쪽 또삐님이야. 그러면 또삐님 이게 또삐님의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다 아니야 이거 근데 저는 진짜 결백할 수 있는 게 갈보빨민 같이 아니요 전기실에 있었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자기가 사보타지 걸어놓고 자기가 전기 안 켰어요. 이거 타연님이요. 제가 오른쪽 그 산소 터지고 진토삐님이랑 뜻뜨랑 왼쪽 위로 같이 올라가는 거 봤는데 거기서 의무실로 순간이동했다?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이거 순간이동이 아니라 의무실로 가까워요. 보안실이랑 또삐님이 CCTV실 앞에 있었다 그랬잖아. 그럼 의무실 동산 나오고 이거 타요 형이 아래서 왔다 했잖아. 전기실 쪽에서 그러면 문 닫아놓고 타요 형이 CCTV실 죽이고 전기실 벤트 타가지고 다시 올라갈 동선 돼. 자, 타요님 찍겠습니다. 진토삐님 맞다고. 나 죽으면 진토삐님 꼭 타는 거.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죽으세요. 아, 그러면은 네. 아, 나는 약간 반반이긴 한데 일단 타요 형 죽인 다음에 타요 형 네. 그러면은 내가 타요 형 타요 형 이기고 아니면은 진건 넘는데 저를 몰아가시니까 마지막 유언 남기시겠습니까, 타요 씨? 아니, 유언 빨리 달아줘. 나 죽으면은 오케이. 전판에도 저를 지목했어요. 뜬금없이. 아니, 이미 늦었고 죽음으로 아니, 결백을. 근데 타요님 죽어도 저를 달 필요가 없는 게 저는 타요님이 인플라스 잠깐만 얘기 안 했어요.
이거 타요 형 아니다. 아 씨발 이거 또 삐는 거 같은데? 계속 같이 있다가 아 납됐다. 아 이거 또 삐는 거 같다. 이거 잠깐만 이거 타요 형 아니다. 진정해. 이거 다 투표 누구한테 했어? 진동빈한테 했어. 난 타요. 난 타요 형한테 했어요. 그 제가 인포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아 이거 내 표 나왔다. 타요 형 잘가. 제가 이거 저 달려주세요. 그 뽀삐가 저를 죽일 겁니다 여러분들. 유리나 목격자가 저를 죽일 겁니다. 안돼. 선생님 같이 계속 전기실에서 미션 했잖아요. 아 타요 형 달지 말걸 그냥 이거 안 죽는 건데. 나 살려줘. 나 지켜봐줘. 아 미친. 와 이게 아니야? 아 또삐님이네. 불이 안 켜져. 오케이 잠깐만 의무실로 갔지 진또삐. 아 스티는 뮤진. 의무실에 왜 있다 그냥 나갔네. 이상하네. 저기 벤트가 하나 있었고 벤트를 탈 수 있었음에도 안 탔다? 그러면은 스티는 뮤진은 아니야. 이거 어떻게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이거? 아! 야, 경크요! 어딘데요? 어디에요? 이거 6시에 어디에요? 일단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몽 최강 지자상이 모가지 딴 다음에 올라오는 거 봤습니다. 이거 그리고 아 진짜 지자상이랑 토크로토피야 진짜로. 아 잠깐만 지자상이랑 토크로토피야 이거는. 아 잠깐만 진짜로. 아 뭐야 족구 형 죽었어? 아 족구 형 같은데? 코트 형 죽었어요? 어 뭐예요? 아 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 저 죽었어요. 뭐야 아, 죽은 거야? 왜요? 죽은 거야 저거? 죽은 거예요? 아 근데 누구 죽은 거 경크했어요 방금? 뭐예요? 뭐지? 누구 리포트 누구 시체 어디서 거야? 보신 거예요? 뭐 박사장 시체 본 거 같은데? 하얀색 모가지였던 거 같은데? 하얀색, 어, 아, 하얀색 아니야 박사장은 아까 죽었잖아요. 잠깐 6시 쪽에 아까 전에 죽었잖아요. 나 이거 채팅창 잠깐 봐도 되나? 이러면 뜨뜻 왜 채팅 잠깐만 근데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구라가 아니라 자 봐봐 동시에 죽으면 저게 버그래요 님들아. 오케이 아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CCTV실 앞에서 용의자가 두 명이 나왔죠. 타요 형이랑 또삐님이 둘이 있었는데 이거는 네. 타요 형이 아닌 게 밝혀져서 일단 또삐님을 달고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아니야 이거 유언 솔직히 지켜줘야 돼. 이게 잘 틀어야 되는 게 지금 사람 들었거든요. 뜨뜨가 판을 이상하게 흔드네. 그러니까 맞지? 뜨뜨가 지금 판을 좀 이상하게 흔들어. 의무실 쪽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 CCTV실에서 타요님 아니면 또삐 뜨뜨랑 뮤진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 네. 일단은 타요 형이 무고하게 죽었잖아. 또삐님을 일단 달고 내가 지금 6시에서 시체를 봤는데 사보타지 터져서 어몽 최강 지자상이 그 뭐야 문 앞에 비비고 있는 걸 봤어. 6시 쪽 문 앞에. 그래가지고 내가 밑으로 그러니까. 내려갔는데 쓰레기 내리는 곳에 그 진짜 싸늘하게 지금 처음이 나 위에서 아래로 왔는데 너한테 모가지 따인 그 싸늘한 주검이 보이더라. 내가 뮤진한테 죽었으니까 뮤진은 100% 맞지. 어떻게 죽였어? 찔러 죽였니? 잘라 죽였니? 아 이거 근데 뜨뜨야 이러면 뜨뜨 형이 국밥이 아닌 이상 뜨뜨인데 왜냐면 전기실에서 이렇게 세 명 있었잖아요. 저 전기 같이 끼신 분이 아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또삐님 하는 게 맞아요 일단. 아 또삐님 일단 달고 나를 좀 나를 좀 또삐님 달자. 저를 달 이유가 없어요. 아니 저를 달 이유가 없는 게 아니 진짜 아니 아니 다 달아야 돼 이거는. 아니야, 타요가 억울하게 죽었어! 우리 형이! 타요가 억울하게 죽었어! 회장에서 무조건 인포를 걸려야 되는데 한 명을 죽여야 돼 무조건. 근데 아까 용의자가 두 명이었잖아. 타요 형이랑 또삐님이었는데 타요 형이 억울하게 지금 원운을 달래줘야 됩니다. 아, 진짜 이건 맞았다. 이건 맞아. 근데 노란색 죽었다 했잖아요. 근데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전기실에 같이 있었는데 그럼 파란색 왜 의심 안 하죠? 자 무슨 소리야? 일단은 무슨에서 고치고 코트님 그거 하시고 저도 게임 저도 미션하고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일단 우리는 전판에 무고한 희생자 타요의 원혼을 달래줘야 돼. 유언을 남겨달라. 아니 달라.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저는 타요님을 처음에 인포로 몰고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타요님 죽었다고 해서 저 다는 건 진짜 아니 근데 아닙니다. 아 근데 아,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타당한 근거였는데. 아 근데 나는 이거 님이 또 이제 타요님과 이제
그 상의를 하신다나 30초 사용이 억울하게 죽어. 근데 저를 사용... 죽이는 이유는 뭐죠? 전 동선이 아예 안 나오는데. 일단 그냥 아니, 동선이 CCTV 앞에 CCTV에 싸늘한 주검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크쿠루 똥비님이 나오셨습니다. 크쿠루 똥비님 이거 잠깐만 세 명 다 똥비님 찍었어? 네, 저, 네, 맞, 전, 네. 전 찍었어요. 잠깐만! 아, 이 지상이 크쿠루 똥비를 감싸한다!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끝났잖아. 버블제이글 조심해! 버블제이글 조심해! 진짜야! 크쿠루 똥비 임포스터의 검은색을 조심해 진짜로. 아 든든합니다. 아, 형님 든든해요. 석지영씨 완전 대대였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죽였어. 와 진짜 똥비 내가 죽였어. 아 이거 뜨뜨뜨뜨 아니 개국밥이야. 아니 뜨뜨님 나오지 않았나? 뭐야 뜨뜨뜨뜨 일단 뜨뜨뜨 나가고 갔다. 아니 내가 CCTV실에서 버젓이 나왔는데 그거를 보고 나 갔다 와. 뜨뜨 대단하다. 박사장급이네. 박사장급. 와 저 김인지급이야 완전 진짜로. 와 뜨뜨 박사장급이네. 리얼 뜨뜨 게임센스 김인지급. 와 진짜 이거 아니겠다. 말이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돼. 와 사연님 왜 저 의심하셨어요? 아니 뜨뜨야 너 접신했냐? 내 시체가 어떻게 보이냐 근데? 뭐? 내 시체가 어떻게 보여? 안에 같이 있었어요. 어, 이 뜨뜨님 아 참 고파지였네. 미운 안 돼요? 아 니가 아무도 의심을 안 하네. 와 이랬다. 아 이거 뜨뜨 형이었는데 씨발. 나 쿠폰이었어. 아 나는 인포 언제 되냐 씨발. 아 나 인포 되고 싶다 얘들아. 응? 난 인포 언제 해? 한 번 안 걸리네. 아씨 채팅 껐습니다. 여기 그 쓰레기 버리는데 어디서 죽었어요? 이거 감스터야. 무조건 감스터야. 아 진짜로 쓰레기 버리는데 거기 그 이거 감스터야. 기름 넣는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무조건 박사장이야 진짜. 이거 진짜 100% 감스터야. 아 진짜로. 아 왜냐면 진짜 왜냐면 박사장 맞아. 진짜 박사장이야. 아 진짜 감스터. 나도 확실해. 박사장님이라고 아, 생각이 드는 게 나 마지막까지 나도 마지막까지 봤어. 그 인직을 봤어. 어. 나 아니라고. 나 진짜 아니야. 봤는데 갑자기 아니, 타요, 이거 무조건 타요. 나 봤지. 타요 나 봤지. 아니 무조건 스트라는 이유가 뭔데요? 나 못 봤다고. 아니 나를 왜 봐. 아니 그 뭐 아니 그 무조건 스트 형이라니까. 아니 진짜로? 야 환장아 나 너 본 적이 없어. 나 테트랑만 둘이 있었어. 아니 뜻대 나 못 봤어? 너 못 봤는데? 아 아니 아 진짜 나 못 봤다고? 장난이야. 깜짝 아 타요 아 맞잖아. 아 놀랬잖아. 아니 근데 박사장님 박사장님 왜 스트를 왜 지목하신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재수가 없어요. 아 뭐야? 아 이런 거 하지 마. 아니 저도 장난으로 했고 근데 네. 나는 누구 왔냐면 이거 추정님이 맞아. 추정님이 아까 이거 동선을 반대쪽으로 놓으시더라고. 아니요 저 눈이 싫어서 저 밑선하고 나왔는데 죽어있길래 바로 신고한 겁니다. 아 뭐 그니까 나 이상하네. 한번 죽어봐야 돼. 그래서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근데 이거 박사님 어디게 샀어요? 아니 저 근데... 오른쪽 동선이요. 타유 형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른쪽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관리실 앞에서 마주쳤잖아요 마지막에. 아 저 그거 지도 볼라 했어요. 지도 자 또삐님이랑 또삐님이랑 스트랑 저랑은 같이 있었어요. 왜 죽으셨어요? 저 그럼, 아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그 동선이 3시 갔다가 관리실 갔다가 왜 3시에요? 아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명탐정병이 있어가지고 참 추리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정확히 타유 형하고 뜨뜨 가는 거 보고 이거 타유 형이 죽인 줄 알고 갔는데 뜨뜨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관리실 쪽으로 가서 내가 혼자 있는 사람이 좀 잘 죽잖아.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 볼라 하는데 갑자기 산소가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소 끌어갔는데 오른쪽 산소는 뜨뜨 타유 계속 있더라고 다행히. 그래가지고 난 그거밖에 없어. 논리적이야.
아니 시체는 아, 6시야 그러면? 나 시체 위치도 몰라. 시체 위치도 아니야. 시체 위치가 어딘데요? 시체 6시요. 그 뭐야 쓰레기 버리는 데 있잖아요. 낙엽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데 거기 그럼, 기름 붓는데 그럼 사바씨가 한 바퀴 돌면서 모가지 따고 위로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뭐라고? 자작 아니니까 자작. 아니라니까 이거 자작 같아 나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 건강 로킹은 아니에요. 굳이 투표할 일은 없어. 얘네 무투해도 돼. 그래, 뭐 한 명밖에 안 좋아가지고. 수트님 따라가실게요. 저는 아, 여기서 여기서 한 명 죽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누구야? 자 누구를 죽여야 되냐? 일단은 전 예, 아닌 예. 사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 예. 아니고 또삐님 아니고요. 인직님 아니에요. 저희 셋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예, 예. 그 배고? 일단은 박사장님이랑 추정님이 좀 의심이 되네요. 예. 아니 저는 근데 타유형이랑 같이 마지막에 제가 아까 전에 죽이고 나서 바로 저기 세가지고 또 트럴지 틀는데 제가 또 가겠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근데 아니, 이거 저는, 근데 방금 이런 이톤 어디서 들어봤는데? 너는 저는 얘기하고 싶어. 맞아. 그래. 감자 추정님 맞아. 추정님이야. 추정님이 아까도 그랬어. 아니 그래. 몰라. 아니 몰라. 근데 진짜 몰라. 오케이 투표할게요. 저 투표할게요. 박사장 아니야? 이거 나 아니라니까. 나 오른쪽이었어. 나 진짜야. 나 이거 아, 난 추정님 고르겠습니다. 아래로 왔다가 올라오셨잖아요 사장님. 추정님 어요? 아니면 박사장님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장님 오른쪽에서 밑으로 갔다 내 올라오신 거 아니야? 잘가 잘가. 저 진짜 안 죽였다니까요. 진짜로?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 다 죽여 그냥. 그러면은 박사장이 맞겠네. 그지? 그럼 박사장이 맞을 거야.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상부 쪽에 있는 게 또삐. 자 또삐 내 왼쪽 있네. 어 1대1 각인데 이거? 1대1 각인데 또삐를 믿어도 되나? 스트는 뮤진. 오케이. 여기 지금 따로 지나가고 있었고 창고 쪽으로 간 사람 누구야? 창고 쪽으로 가는 게 지금 뜨뜨 인직. 인직이 좀 볼게요. 또삐는 아니네. 또삐 무조건 아니야. 또삐 인직 뜨뜨 나 아니야. 아닌 사람부터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이거 전기 꺼지자마자 식당에서 발견됐어요. 그 식당 한중간에서 주세요. 동선 좀. 진수님 네. 일단 사장아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난 CCTV실에 있었어. CCTV실. 어. CCTV 내가 보고 있었거든. 사장이에요 이거. 자 뜨뜨랑 저, 나랑 저 나 진짜 못 봤는데? 사장 어? 보이는 위치야. 왜 죽였어? 아 나 못 봤는데 형을? 박사장님 맞는 것 같아. 나도 왜냐면... 박사장님 맞아. 왜냐면 아, 나 찍고 나 찍고 아니면은 타이어 찍어. 아 진짜 나 찍고 아니면 오케이 박사장 타이어 찍어. 아 진짜로 오케이 박사장 알았어 아니 근데 인직이 형 미션을 1도 안 하던데? 그랬네. 아니 나도 심지어... 미션 왜 안 했냐면 코트 형님이랑 너랑 계속 쫓아왔잖아. 왜냐면 나도 너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아니야.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저는 항의해서 미션 했어요. 자 일단 아닌 사람들 뜨뜨 또삐는 죽었고 인직 나 아니야. 그러면 저기 이제 뮤지님이랑 타요님 또 시작이다. 지상아 뒤를 부탁한다. 제가 박사장 잡았어요 지금. 지상아 뒤를 부탁한다. 아 맞아 타요님 아니겠다. 오케이 박사장이 맞네. 박사장이 죽으면은 타요를 확실히 주는 지상아 그 뒤를 부탁한다. 지상아 뒤로 부탁한다. 만약에 인포스터면 지상님 아니야. 그러니까 CCTV3라잖아. 지상아 부탁할게. 오케이. 와 저 소름 돋는 새끼. 와 박사장 진짜 씨. 맞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지상님을 지목을 했는데 이게 약간 그거일 수도 있어. 지상님을 지목을 했는데 그 지목을 한 게 트롤인지 아니면은 근데 트롤이면 욕먹겠지? 아니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 아 씨발 이거 뭐야 대체. 타이어도 아니고 그럼 남는 사람이겠네. 스트 아니고 나 아니고 뜨뜨 아니고 타이어 아니고 일단 4명. 그럼 2명 중에 추려진다는 얘긴데 2명 중에 누굴 꼽아야 되지? 이번 판에 안 죽이면 무조건
일단 나 아닌 사람만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그 사람들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임포스터야. 이거는 중재만 잘해도 되는 거야. 오케이. 어디입니까? 자 일단 아닌 사람. 이거... 내가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 둘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또삐님 죽었죠? 그리고 뜨뜨님 죽었죠? 지금 스트랑 저만 아닌 아 스트랑 저랑 타요가 아닌데 지상님 아닌 뮤지님이야. 근데 나는 뮤지님을 아니요, 꼽고 근데 싶어요. 지상님은 아니에요. 왜냐면 예, 지상님이 제가 말을 할게요. 그 전기를 끌어갔는데 저랑 지상님만 전기 끌어 도착했거든요. 근데 지상님 혼자서 전기를 키셨어. 근데 그게 페이크도 아니에요. 페이크일 수도 있다고 아니, 생각이 들고 박 사장의 명언이 유언. 이게 전기를 제가 켰거든요. 예. 뮤지님이네. 뮤지님 잘 가세요. 아니 근데 저기 코트님 저한테 아 잠깐 뮤지님 지금 어디야? 저는 정확하게 그 관리실에서 뜨뜨님이 미션 하시는 거 보고 예. 저는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그 죽이고 나왔 뭐냐 CCTV실 앞쪽에 있는 미션을 하려고 도착해 있는 상태였어요. 위로 돌아서 아래로 돌아서. 방금 전기실 뭐야? 우리가 위쪽에 밑으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밑으로 갔다고? 관리실 들, 그러니까 밑 전기실에서 관리실로 나왔다가 식당 지나서 이렇게 다시 CCTV로 온 거예요. 아 근데 타요 형이랑 네. 나랑 전기실에 있었는데 검정색이 있었나? 박사 아니, 그, 아니 지금 두 번째 전기 말고 첫 번째 전기 아까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 전기를 말한 두 번째 전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님들아 그리고 죽기 전에 박 사장이 유언으로 지상님을 지목을 했는데 만약 그렇게 지상님 맞았으면 이게 트롤이잖아요. 뮤지님이 맞아요. 예. 아 맞네. 아, 이거 뮤지님 맞아. 얘기하고 싶어. 나 이거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인지기 형. 이렇게 많아. 인지기 형? 인지기 형 어디 갔다 오셨어요, 형님? 아 저기 인직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누가 지금 의심하는 거죠? 저요 지장 왜 의심해요? 왜? 왜냐면 저가 전기 키고 오른쪽 창고로 갔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창고에서 왔는데 창고에 시체가 아 스트는 아닌 게 타요님이 아니 나랑 스트는 아니야. 전기 타요가 미쳤는데 지상님이 근데 왜 스트를 의심하지? 너무 말이 없어. 근데 왜 코트 형 아 그 스트 형이 아니에요? 아니냐면 계속 같이 있으면서 돌아다녔었고 내가 지금 아니라고 했었던 사람도 한 명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일단 또피님이랑 저랑 스트랑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그 다음 판은 뜨뜨뜨였는데 뜨뜨뜨 지금 방금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 추리대로라면은 전 타요님이랑 스트랑 저랑은 무조건 아니라 생각이 들고 지상님이랑 뮤지님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이번 사건에서 저가 될 수 없는 게 타요 형이랑 저랑 같이 있었어요. 전기실에서 그 근데 지상님은 확실하게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스트랑 검 아니면 인지라고 생각해요. 나도 검 아니면 빨이야. 어? 진짜로? 예? 예? 왜냐면 왼쪽 동선에 타요 형이랑 저랑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 스트는 진짜 아닌데 내가 지금 세 판째 쫓아다니고 있는데. 스트 형이 진짜 노빨이에요. 노빨 무조건 되게 노빨 늦게 아니에요. 전기 엄청 늦게 들어왔어요. 그 이번에 불 켜졌을 때. 아니 근데 이거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내가 맵을 아직 헷갈려 하니까 항의실 들려가지고 전기 끌어왔는데 타요 네가 전기를 껐잖아. 켰어요. 그치 나 그래서 늦게 도착한 것 뿐이야 나는. 오케이 그럼 뮤지님 맞아. 아니요 뮤지님 맞아. 난 뮤지님 맞아. 나는 제 전 뮤지님 뽑았습니다. 근데 타요 형 자지상아 어. 아 형 아 자 아 좀 잘 봐봐. 족구 형을 의심을 한 번도 안 했어. 왜냐면 족구 형 동선에 족구 형도 안 보였거든 솔직히. 그것도 맞아. 자 저는 스트님이랑 같이 다녔어요 님들아. 스킵해도 돼. 스킵하자. 이거 아니 왜냐면 이거 에반데 여기 한 명 죽여야 돼. 저는 스킵이 맞다고 봐요. 저 만약에 죽인다면 코트 형님 죽일 거예요 그럼. 어? 왜 저렇게 트롤을 해? 에바지 나 아니에요. 아 스킵합시다 이거 진짜 몰라. 아 이거 뮤지님 죽이고 가야 되는데 진짜 지자상님이었나 그러면?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아 근데 왜 의심을 해요 저를? 그 최강자지상 제인 아니에요. 전 절대 아니에요. 인증님 말이 너무 와 지상님이네. 와 미치겠다. 일단 지상님 같아. 아 저 일단 끌게요. 와 지상님 끌게요. 예 지상님이네. 그러면 진짜 트롤한 건데 박사장이. 와 왜 근데 임포스터 하면서 다음 사람 지목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내가 트롤로 알고 있거든. 아 근데 씨발 내가 추리 잘못하고 있는데 욕 존나 먹겠네. 아 근데 이렇게 게임 같은 거는 좀 방방방 해줄 수 있지 않나? 내가 추리를 잘못하거나 바보짓을 하거나 그래도 이거 가지고 만약에 억까하는 새끼 있다 채팅창에서 존나 답답하고 막 뭐라고 한다 그럼 바로 매니저들이 이거 쳐내야 돼. 자 스트는 지금 내 창고 쪽 지상 본다 인직이랑 지상
같이 다니던데? 인지기 지상, 인지기 지상. 보라색, 이거 보라색. 전기실 와 있고. 오케이. 근데 나도 채팅창을 신경을 안 쓰고 싶지, 얘들아. 아, 근데 너무 심해. 어, 뭔가 방방방 안 된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어, 이거 문 어떻게 열어? 어? 같이 있어야 돼. 이럴 때는 무조건 같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스트다! 스트다, 스트! 스트 맞다! 이 씨발 스트였네! 오케이. 이번 판만, 어, 이거 어떻게 울리지? 이거 살인자 봤다고 누르는 거. 오케이. 스트야, 스트! 스트였어! 미안해! 스트 맞아! 죽인 거 봤어! 내 죽인 거 봤어! 죽인 거 봤어! 방금 죽인 거 봤어! 와, 스트 맞네! 야. 아, 진짜 고통이, 아니, 진짜로! 힘을 실어드릴게요. 예, 스트 맞아! 미안해! 미주님 미안하고! 다 미안해! 스트 맞아! 난 무조건 고를게요! 스트 나는 무조건 투표할 거야! 야라, 이 나쁜 놈! 와, 이거 완전 나를 가지고 능멸을 했네! 아, 스트 맞아! 자, 오케이, 스트 맞아! 미안합니다. 와, 이건 스트가 맞았네. 와, 진짜 고추형 진짜 입에 잘 나가. 고추형. 아, 그래도 이겼잖아. 왜? 아, 그래도 이겼잖아, 형들. 아, 그래도 이겼잖아, 우리. 어, 너무 아깝다. 야, 이거 미친 죽었어. 뻥튀기 나서 끝날 뻔했어. 와, 고추의 활약상 진짜 미쳤다. 아, 왜냐면 내가 죽인 거를 봤어. 아니 타요 형 CCTV 나 계속 보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아, 뭐야 안 오네? 아니 너무 아깝다. 아 스트 형이 저거 왼쪽 떨어뜨리고 끝났는데. 아니 코트 형이 진짜 너무 확신에 찬 변호였어 진짜로. 어어 죽였다. 나 이거 세 명인 줄 알았어 그래서. 죽인 걸 봤기 때문에. 아니 저 그리고 방금 죽인 거 보고 신고 안 하길래 인포 세 명인 줄 알았어. 아 리포트 안 했어. 나 신고 안 하길래 인포 세 명. 자 여러분들 리포트를 안 한 이유가 리포트가 가까운데 없었어. 아 씨발 날아가는 새끼 다 쳐내. 어? 쳐내. 나 채팅 끌게요. 아 왜 그래. 가까운 데 있었어? 그럼 내가 못 본 거야. 아니 좀 뭐라고 하지 마. 100% 완벽한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 방금 그래도 스트라고 뭐라고 하고 이겼잖아. 이겼으면 된 거지. 그걸 가지고 나락치고 자빠져 있네. 아 제발 방관리 좀 해라 매니저들아. 어? 어 시체를 누르는 게 리포트야? 버튼이 아니라? 몰랐잖아. 몰랐으면 좀 이해 좀 해주고 그래야지. 그거를 가지고 아 진짜 몰랐잖아 얘들아. 너무 몰아가지 말라니까. 자꾸 귀를 죽일라 그래. 아 난 다른 건 몰라. 시청자들 때문에 찐텐나 와 진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좀 이해 좀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 내가 어제 게임 처음 한 사람인데. 어? 어디죠? 어디서 죽었죠? 어? 어딘가요? 아니 자수하신 받을게요. 자수하세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어디서 죽은 거지? 토피님이? 아니 아니 스트의 검이 아 스트의 검이래 족구의 검님. 네네. 아, 저는 코트 형님. 예예. 어디서 올라오셨어요? 아 저는 미션하고 돌아다녔었고요.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타요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아 아니, 그럼 타요 형 같은데? 아 잠깐 경크야? 아 경크는 아니야. 이게 시체가 항해실 앞에 있었는데 코트 형이 그 산소실에서 그 쓰레기 넣고 계시더라고. 맞아. 저는 안 죽. 저는 인포가 되고 싶은 사람이네. 아니 근데 아니 잠깐 타요 형이랑 같이 있었다고? 아닌데? 내가 지상이랑 지금 아홉 쇼에 같이 있거든. 어 나 상부 엔진인데? 잠시만 노랑 노검 빨이 들어왔어. 그리고 주장님 왜 말씀 없으시죠? 왜냐면 주장님이랑 진토비님 거 셋이 들어가는 거 같이 봤는데 항해실에서 죽은 거야. 항해실에서 하는 건 아닌데 같이 있지 않았어요 주장님? 어디 말하는 거야? 아래치가 정확히 어디야? 왜냐면 항해실 앞인데 항해실에서 그... 주장님이랑 진토비님 같이 있는 거 보고 나왔었거든. 불 꺼지고. 아 근데 이거 잠깐 나 할 말 있거든. 나 전기실에서 뜨뜨 형이랑 한 명 더 누구 봤는데.
저일 건데. 저랑 태형이 전기실에 한 네 명 있지 않았나? 오지게만 전기... 아, 전기실에 정확히 봤어. 봐봐. 노검빠라고 나 있었는데 내가 이거 진짜 불 꺼졌다. 누구 죽을 것 같다 해서 올라갔는데 관리실에서 주광 갈색 만났고 맞아. 코트 형이 산소실에 있는 거 봤고 항해실 앞에 시체가 있는 걸 내가 딱 보고 딱 리포트를 눌렀어. 그럼 잘 봐봐. 근데 여기서 없는 사람 있었잖아? 여기서 없는 사람 거야. 누구야? 김인직. 왜 그랬어? 아니 나는 뭐 하고 있어? 맞네. 아 이번 판은 박 사장님의 말에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네요. 힘을 실어줘야 돼. 들어봐, 이거 들어봐. 만약 왜 그랬어? 정확하게 관찰자 역할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네. 네 이놈! 아 잘 들어봐. 인직이 형이 아니면 족구 형의 그 코트 형일 수도 있어. 왜냐면 사장 형 코트 형을 봤는데 타요 형은 나랑 있었으니까. 자 일단은 그리고 제가 사장 형 자작일 수도 있어. 네네. 자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박사진 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색깔을 오해한 것 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타요님이랑 또삐님이랑 색깔이 비슷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좀 어리버리까다가 얘기를 잘 못한 것 같고 또삐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 또삐랑 같이 있었다고. 그럼 또삐를 본 거예요 지금? 아니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내려간 걸 봤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마주친 거고 사장님의 말에 저는 좀 사장님의 말에 저는 좀 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관찰자 역할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시체 발견자니까 정확히 말할게. 녹음발은 아닌 것 같아. 녹음발은 불을 켜러 왔었고 올라가면서 주 가리 정확히 시, 그 카드 맞아, 맞아. 그 카드실에 있는 거 봤어 나. 이것도 말할게. 이것도 들어줘. 녹음발 아니고 보라도 아니야. 왜냐면 나는 이제 분명히 봤어. CCTV실 앞에서 봤다가 나는 갇혔거든 이제 거기서. 그럼 흰 보라는 절대 될 수 없어. 이제 남은 사람이 초파래, 시체 앞에 있던 족구의 검 형님 아니면은 흰초파 흰민초 그렇지 흰민지 흰민초. 아 일단은 진짜 저는 정말 아닌 게 저는 일만 하고 다녔습니다. 한 명 죽이면 돼요. 한 명 죽이면 진짜로 돼요. 저는 아 님들 감대로 그, 님들 감대로 인기투표. 뽑으세요. 인기투표해. 아 인기투표해. 지금 돌아봤어. 아 나 뭐래 나 박사장 같은 나 박사장 같은 인기투표해. 박사장 진짜 오바지 박사장이야. 박사장 진짜 박사장. 와, 박사장이라고 박사장. 박사장이니까 이거. 이거 인지기 형 확실하다니까. 박사장이라고! 박사장을 조심해! 아이 같이 다녀야겠다. 안 되겠다. 아이 좀 불안하네. 한 명이 지금. 지상 타요 지상은 아닌 것 같아. 어! 지상 맞다! 지상이다! 아 이게 문을 잠글 수도 있구나. 오케이 저 미션 하러 갈게요. 일단 확실히 하나 합시다. 저 할 얘기 있어요. 아 번호 박사장 맞는 게 박사장이랑 아니 나는 아니야. 죽었죠? 나는 아니야. 이거 야 지상아 이거 생각. 박사장이랑 뮤진님 야 지상아 같이 있었거든. 네, 지금 뮤진님 죽어 있잖아. 왜냐면은 진짜 자, 봐봐 눈깔님 조형님 왼쪽 산소 켰죠. 그 다음에 제가 갔을 때 박사장이랑 뮤진 같이 있더라고 산소 켜고. 그다음에 나는 전기실에 있었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죽어 있잖아. 이게 일단 보면은 지상아. 저랑 뜨뜨님이랑 추정님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세명 근데 지상아 너 시체 뭐 본 거야? 잘 가라 박사장! 저기 인질을 받아라! 아니 뜨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찍지 마! 가라 박사장! 안 된다고! 아니 박사장! 여기 진정해! 아니 안 된다고! 아니 이거 안 된다고! 아니라고 이거 불 안 들어오냐 이거 킬킬 아니 이거 내가 드롤한 건데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아 드롤이 아니야 아니 저거 안 돼 사장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캐릭터 메이트다 인지경이랑 족구의 검도 죽었으면 박사장밖에 안 남아서 그 세 명 맞아 그건 맞아 한 명은 가야지 박사장일 수밖에 없어 셋 중에 하나는 박사장이니까 아니 이거 아 이거 박사장이랑 아니면 내가 드롤인데 하유 형이랑 지상이다 끝났다 아니야 이거 박사장 무조건이야 근데 아 100%야 셋 중에 하나는 어 누가 하유 형이다 좋다!
그래도 원자로를 안 해. 와, 개투는 뭐야, 진짜. 와, 원자. 아, 우승찬들아, 죽을 거야. 와, 저 완벽했어. 와, 깔끔했다, 박수 다니. 와, 진짜 든든하시다. 와, 진짜 너무 재밌네, 이거. 아, 진짜 재밌다. 아, 코트 형 신고를 안 하길래, 코트 형님이다. 아니 왜 그랬어 사장아. 이거 코트끼리 하니까 진짜 너무 재밌어. 아니 코트 형님. 네네네 말씀하세요. 근거 있는 척해. 네네. 벤트 타고 도망 안 가셨어요. 벤트 타고 도망가는 걸 내가 봤는데 시민은 벤트 못 타지 않아요? 시민도 벤트를 탈 수 있어요? 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아니 그럼 갑자기 신고를 어떻게 해? 난 이제 안 들 나 여보세요? 들려요 언니. 네 들려요. 아, 내 코트 형님 딱 말할게. 내가 문 가둬놓고 벤트 타고 있다가 죽여버렸어. 그냥 뭐가 죽어버렸어. 아이고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토론했습니다. 이거 막. 아니 벤트 어떻게? 아, 사장님도 잘했어. 잘했는데 아쉽다. 채팅 끌게요. 여기로 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눌렀어야 맞다는 얘긴데 이거를. 내가 못 가게 문을 잠갔었어. 어. 아니야? 모르겠다. 일단 채팅 끌게요, 형님들. 답답하더라도 좀 봐줘. 내가 이제 배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어, 이거 어떻게 열어? 이거 여는 법은 모르겠네, 이거를. 어, 열렸다. 어? 어? 뭐야? 자, 저 시체 확인했어요. 시체가 그 전기실에 있었거든요. 문이 잠겨 있었고 그 자상님이 그 살해당했는데 저는 이제 시체만 봤고 그걸 타고 벤트 타고 누군가 도망간 거죠. 예. 다들 동선 한 번씩만. 저는 일단 문자로 저는 이제 무조건 전 CCTV로 다 달렸어요. CCTV로 못 봤어요. 저는 실험실 갔다가 실험 그 떨어지는 거 하는데 갑자기 두 명 죽어가지고. 혹시 전기실로 자상님이랑 들어가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인지기는 나는 아닌 것 같아. 인지기는 나는 아닌 것 같아. 느낌. 저는 식당에 있었어요. 태영이랑 나 식당에서 누구 만났는데? 지금 의무실 앞에 저랑 만났거든요. 누구야 누구요? 태영이랑 진돗비님. 아 맞아요. 제가 의무실 있다가 스님 미션하시길 하고 뭐야? 튀어나오고 이거 터진 거라. 저 두 명 일 수도 있긴 한데 왜냐면 킬킬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벤트가 연결되거든요. 아 어, 맞아. 의무실 벤트가 연결되게. 난 스님실에서 저 이거 떨고 누워있는데? 하나예요 두 개예요 거기? 근데 죄송한데 타연님 제가 의무실에서 나와서 왼쪽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연님이 오셨거든요 의무실 쪽으로. 그러니까 네. 타연님도 의심해봐야 돼요 동선상. 맞네. 어쩐지 이, 오른쪽 갔다 왼쪽 어, 다시 가던데. 근데 인증님은 그냥 물뚱물뚱 혼자서 아니, 의무실에서 내가 CCTV 봤는데 처음 그러니까 타연님이 어디로 어떻게 왔냐면 전기실 쪽에서 위로 올라가서 그 CCTV 쪽으로 가다가 위로 의무실로 갔거든요. 의무실 쪽으로. 맞아요. 타연님 전기실에서 킬하고 네. 갔을 수도 있겠네. 맞아. 의심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사장님은 어디 계셨어요? 저 식당에 있었어요. 저 CCTV실에서 눈가루 형님이 그 보고 맞아요. 있다가 저는 올라갔어요. 아 그러면 있었어요 사장님? 나도 예? 식당 있었는데. 저 식당에서 당신 못 봤는데요? 아 그러면 이거 타연님이 왜냐면 주황색이랑 흰색이랑 오른쪽 공간이 맞는 거 같아요. 타연님이야 타연님. 타연님이 지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다니면서 판을 흔들고 있어. 나 찍지? 나 같이 있었는데? 아니, 주황색이랑 민트색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고 타연님이 맞네. 어디 아니, 저는 몇 개 있었는데요? 자 일단 저는 왼쪽으로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돌아가지고 지상님 시체 네. 보자마자 문 열리자마자 바로 지상님 클릭해가지고 아, 제가 들어간 거고 그럼 타연님이 맞아요. 예. 저 아닙니다. 아니면은 뭐 스트님이 벤트 탄 거고 저 아니면은 스트 형 도와주세요. 아나 진짜 아니 나 진짜 아니 아니면은 실험실로 갔다가 아까 나한테 멀티 멀티 있었대 나 아니야 안돼 아니면은 또삐님 따라주는 게 맞아 왜냐면은 그 의무실에서 하수구, 같이 봤잖아 의무실에 하수구 들어갔다 했는데 바로 걸려서 그 이후로 저는 저 트라우마 있어서 안 들어가요 진짜로 아아 안 들어갔어요 진짜로 오케이 꼭 닫아주세요 저 아니면 아니면은 자석인가? 저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씨 뭐야. 오케이. 일단은 이 말에 힘을 실어준 거니까 나는 1인분은 했어 이번 판에. 자 일단 검은색 지금 물체가 지금 앞으로 내 앞으로 확 지나갔죠? 예 검은색이 있었죠? 미션을 하러 간 걸 수도 있으니까 양쪽 방 안 벗고 그냥 바로 전 전기실 들어갑니다. 전기실에서 가만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지금 민트색 왔죠? 추정 아닌 것 같고 추정 방금 나가던데? 추정이 나 따라온다. 나 따라온다. 왜 따라와? 근데 임포스터 발걸음은 아닌 것 같아. 뭔가 자신의 참 발걸음은 아니고 또피 예 미션 하고 있죠? 저도 미션 하겠습니다. 검은색 같아. 검은색만 안 보여 지금. 오케이 검은색만 안 보여. 검은색이야. 검은색 같아. 검은색 같아. 오케이. 검은색. 오케이. 스티님 뮤진. 오케이. 이 넷은 아닌 것 같아. 이 넷은 아니야. 또삐 인직. 그러니까 또삐 인직 뮤진 스트나. 또삐 인직 뮤진 스트나. 아 또삐 인직 스튜 나. 또삐 인직 스튜 나. 오케이. 또삐 인직 스튜 나가 나. 네 아니야. 또삐 인직 스튜 나. 또삐 인직 스튜 나. 또삐 인직 스튜 나. 또삐 인직 스튜 코트. 또삐 인직 스튜 코트. 또삐 인직 스튜 코트는 아니야. 또삐 인직 스튜 코트는 무조건 아니야. 또삐 인직 스튜 코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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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니다. 또삐 인직 이거 미션 어떻게 하는 거지? 또삐 인직 스튜 코트 아니야. 또삐 인직 스튜 코트 아니야. 또삐 인직 스튜 코트 아니야. 존나 바쁘다. 또삐 인직 스튜 코트 아니면 검은색일 확률이 높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맞다고 봐야지. 또삐 인직 스튜 코트. 박사장. 여기 문 닫았다. 또삐 인직 스튜 코트. 여기 창고지 창고. 또삐 인직 스튜 코트. 뮤진이다. 아니구나. 나 벤트 탄 줄 알았어. 올라갔다 내려갔고 뮤진 확인해 봐야겠다. 시체 인식이에요? 또삐 인직 스튜 코트 아니야. 또삐 인직 스튜 코트 아니야. 그러면은 시체 누구야? 위치가 어디에요? 시체 위치가? 저 카드 긁는데 여기 그거 번호 끌어왔는데 두고 있었어요. 추정님 아닌 박사장이야 이거. 추정님 아닌 박사장이거든? 아닌데? 박사장인 것 같아. 근데 왔는데? 아니 근데 추정... 박사장도 나랑 같이 있을 때 안 죽였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근데 우리 셋이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는 창고 밑에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거기서 지금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뮤지님은 내가 살펴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추정님 아니면은 박사장 거야. 박사장님이랑 우리 다 같이 마지막쯤에는 흩어졌단 말이야. 박사장 같아.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오른쪽 산소를 내가 껐어. 그리고 또삐님이 오셨고 위에서 오셨고 또삐님이 맞아요. 그리고 추정님이 애초에 임포스터가 이기려면 방금 산소 안 껐으면 됐어. 또삐님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추정님이랑 박사장님.
아니 코피님은 어디 계셨어요? 자, 나는 인직이랑 또삐랑 난 좀 약간 이번에 관찰자 시점으로 좀 봤었는데 인직, 또삐, 코트, 뮤즈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 못 봤기 때문에 추정님이랑 박사장. 저는 같이 있었어. 다 같이 있었어. 계속 또삐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맞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주황색 빼고 왼쪽으로 갔다가 다 막 움직였어. 그리고 흰주 밑으로 갔고 민트색도 밑으로 갔어. 그러면은 흰색은 아니고 주황색일 수도 있는데 민트색이 일단 추가 들어와요. 나는 주황이 자작한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자작 그러니까 아니었어. 흰주 밑으로 흰주가 그러니까. 같이 밑으로 갔고 그리고 민트색이 맞네. 밑으로 갔고 추정님 고를게요. 자작인 거 같아. 아니 저 아니에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 아니에요. 제가 제가 갑자기 왜 죽이겠어요 거기서. 아니 추정씨 그러면은 그 동선 얘기해보세요. 동선 아 나 동선 아니, 아직 안 죽일게요. 동선 저 전기실에 있다가 갔어요. 갔는데 죽어 있었어요. 어 전기실에서 나온 사람은 뮤진이었는데? 추정님 맞네. 제가요? 뮤진님은 그러면 전기실에서 죽였지 왜 거기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죽였어요? 아니 누가 맞네. 여기 거기서 죽였는지 얘기해보세요. 아니 제가 죽인 거 아니니까 그렇죠! 다음 생엔 성불합시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아니면 스타님인데? 아니 저는 아니면 저는 무기고 창고 그다음 관리실 그다음에 공관소 아 근데 정확히 동선 다 기억했지 이럴 줄 알고. 오케이. 성불하십시오. 거봐 맞잖아. 거봐 맞잖아. 나이스. 이거 자장 안 해요. 안 하면 이긴 거잖아. 자장 안 했어. 와. 잘했지. 이번 판 잘했어. 아 이번 판 잘했어. 코트 형님 맞잖아 하신데 형님 박사장 엄청 몰아가시지 않았어요? 아 왜냐 그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근데 박사장님의 아니, 국밥 말이 국밥 먹어 코트 형. 와 아, 뭐 국밥이야 진짜. 내가 잘했는데 방금 판은 아니 저 형님 저 형님 국밥으로 배부르셨어 내가 아 논리 이게 얘들아 내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논리가 어디 있겠냐 솔직히 내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치 그럴 것이다 라는 이게 가정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 게임 자체가 그래. 이게 100% 논리로 다 얘기할 수 있다?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 근데 마치 이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정체가 섞이는 게 맞지. 근데 나도 보고 얘기한 거잖아. 계속 외웠잖아 내가. 누구는 아닐 거라고. 근데 그게 내가 이제 보고한 거기 때문에 아 채팅 껐어요. 네, 꺼져 있어. 꺼져 있습니다. 채팅 꺼져 있어요. 식당인데 그 추정님 네? 저랑 그렇게 해요! 잠깐만 추정님이다 이거 저랑 아니 들어봐 추정님 저랑 같이 올라가셨죠? 네 그때 누구 내려가고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봅시다. 아니 들어봐요 저는 족구에 저 검님 계속 따라다니다가 자상님이랑 같이 다녔어요. 그쵸 저랑 같이 올라갈 때 식당에서 누구 내려왔어요? 식당에 시체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누구 내려왔고요? 족구에 검 따라다녔다고요? 자 추정님 네? 왜 갑자기 왜? 저를 따라다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거기 따라다녀요? 아니 사람들이 혼자 다니지 말라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는 말... 거를 뭔가 이렇게 확신시키고 싶어하고 저를 약간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추정님 죽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확신시키고 싶으면은 아니, 추정님 아니야 추정님 아니고 추정님 아니고 왜냐면 추정님이랑 나랑 그 CCTV 앞쪽에서 전기실 좀 돌아서 창고 관리실 해가지고 식당 쪽으로 같이 갔거든요? 근데 식당에 딱 시체 있었어. 그때 우리 코트 형님 내려가고 계셨어. 식당에서 내려오고 계셨어. 하하. 어? 아. 초, 검. 아, 저 저라고요? 보. 왜냐면 이거를 좀 겉모습으로 봐서 죄송하지만 코트 형님 식당에서 살인이 났다.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식당에서 살인이 났다. 아. 코트 형님 국밥 떼서 먹었어. 자,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 방금 저를 몰아가신 분이 지상님인가요? 자상님이네.
내정합니다. 아, 지상님. 예. 일단 그러면 저를 투표를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들 바보가 되세요. 예. 님들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코트 형님은 아닌 것 같은 게 진짜 전 아니에요. 아 진짜 좀 약간 멍청하게 그 처음부터 그 기름 미션 바로 하고 계셨거든. 멍청하게. 예예예. 예, 예. 아 코트 형님 내려오실 때 한마디 해도 될.